보살님, 공부하실만 하세요? 공부는 해야 되는데 걱정돼서 죽겠다. 그냥 보살님들이 법문 토론만 하려고만 하면 그라인더 써먹써먹이는데 그냥 울먹울먹하고 말을 잘못 끄집어내고 슬픈 비에 빠져갖고 저러니 걱정돼 죽겠다. 어떻게 공부를 할지, 어떻게 해야 돼, 풀어야 될지. 아, 참. 아니, 난왜 이렇게 뚱뚱한 거야? 배도 뚱뚱하고, 팔도 뚱뚱하고, 나도 날씬해지고 싶다. 왜 이렇게 지방이 많은 거야? 다 싫어, 미워. 완전히 하마같이 생겼잖아. 안녕하세요, 정정숙입니다. 내 마음속 스승은 이번에 고양이로 나트셨습니다. 이름은 징징입니다. 한번 집 나가서 길을 잃고 헤매고 혼난 기억이 있어서 절대 현관문 바깥을 나가지도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두려워할 게 없는데도 자기 머릿속의 뭔가에 사로잡혀서 내 모습 그대로임을 보여줍니다. 집을 나서서 산책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에 속지 말고. 따뜻한 봄날, 푸른 잔디 위를 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보살님, 요즘 공부 어떠세요? 네, 요즘에는요, 우리 보살님들이 한마음, 한식구가 되면서부터 너무너무 밝게 웃고 환하게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공부 너무 재밌어요. 근데 잘하자마자 이제 또 졸업이거든요, 내일 모레. 좀 아쉬워요. 예, 공부 잘 되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웃느라 공부를 통 못하겠어요. 네. 아, 내 몸이 우주고, 내 세포 하나하나가 소중한 생명인데, 그동안 참 못했게 굴었구나. 얘들아, 미안해. 사랑해. 감사합니다. 주인공, 당신이 나의 구원입니다.
주인공,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주인공, 일체현상이 다 당신의 나통입니다. 마음법이 건강하고 밝은 에너지 내기를 바랍니다.